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리대학병원 제플린 박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2022년 고난주간 세 번째 설교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로 유아세례 집례를 했습니다. 어린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6주 된 여자 아기가 조금 이제 생명이 좀 위태롭다. 며칠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 예후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 가족들과 이제 의료진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에 잠깐 갔었는데요. 회의를 마치고 그좀 젊은 엄마였는데 그 애기 엄마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 세례를 줄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게 제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이 젊은 엄마가 너무 이게 참그 믿음이 좋고 그리고 제가 느끼게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지만은 사실 이제 믿는 분들도 그 자기 어린 아기가 그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혹은 뭐 이번 경우는 이제 갑작스럽다기보다는 이제 좀 유전적인 어떤 요소들도 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판단이 잘안 됩니다.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그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분들조차도, 믿음을 발휘하기가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분은 이제 비교적 좀 젊은 엄마였는데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제가 느끼기로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그냥 이 세상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그냥 아무런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이 그냥 그렇게 떠나가는 게 너무 엄마로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 아기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 아기에게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도 그렇고, 이 아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꼭좀 이렇게 알리고 싶다. 뭐,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 아기가 아직은, 그런 모든 것을 알수 없는 나이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이제 간구하면서 부탁을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정말 감동으로 정말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한 번도 제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가지고, 이 세례하고 연결시켜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주홍빛 같았던 그런 죄들이 하얗게 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러나 우리가 또그 구원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설 때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또 죄를 알게 모르게 짓게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제 발을 씻는 거다. 막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이 고난 주간에 나누고 싶은 정말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이 스토리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 중에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이제 씻기시면서 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이 발을 그 종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제가 주님한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네가 알지 못하겠지만은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좀더 강도를 높여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이 상관으로 번역된 이 원어 단어는 이 뭐라 그럴까요? 유산의 어떤 분깃,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몸의 어떤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 교회를 이렇게 맡기시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볼때이 말씀이 참그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말씀이고 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죠?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 것은 결국 내가 너희들을 사도로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리더로서 정말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똑같이 서로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공동체 내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섬기는 사람이나 그런 알력이나 다툼이나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이런 것들 아예 그냥 잠재워 버리시는 그런 어떤 심벌릭한 아주 상징적인 예식이고 행동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이후에 설명을 쭉 하시면서 너희들이 주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너희들 서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그런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사랑으로 너희들 제자들끼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재밌게도 이 소위 말하는 이 목요일 성목요일을 영어로 Monday Thursday라고 하는데 그 Monday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라틴의 말에서 오는데 그 라틴 말의 뜻이 이 commandment 계명이라는 그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친히 섬김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왜그 섬김이 이 제자들 안에서 먼저 서로 간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래야 앞으로 이 공동체가 커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이제 좀더 확장해서 말씀하면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뭐, 누가 높고, 누가 뭐더 낫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목사도 세우시고, 또 장로도 세우시고, 권사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교회가, 아주 수평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이렇게 계급처럼 목사가 대장이고, 뭐, 그 밑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설사 뭐 어떤 조직적으로 필요해서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뭐 그런 계급을 좀 나누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수평적이다. 근본적으로는 섬기는 사람들이구나 다들 이제 그렇게 중요한 교훈으로 정말 어떤 섬김의 교훈으로 또 겸손의 교훈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들어오셨던 설교고, 저도 그거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컨텍스트를 봐도 성경의 내용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 나눌 얘기는 이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왜 하필 이 시점에 이제 그 유아 세례를 제가 주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제가 그 젊은 그 엄마로부터 감명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이잖아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분이 고백하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절대로 그냥 뭐 엄마랑은 관계가 있으니까, 엄마가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건 알겠는데, 이 아이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네가 지금 알아들어도 알아먹을 수는 없지만, 너는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바로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의 영혼 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알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그 맥락이 닿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마음이, 제 마음이 더 감동되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양동이의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그 물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다시 하늘 보좌로 오르셔서 정말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 이제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아마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죽음도, 전승에 따르면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형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는 전승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또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냥 무의미하게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고, 또 그래서 이제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 속까지 다 보십시오. 제 발도 씻어주시고 제 모든 것을 주님께 이렇게 내맡겨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이 성목요일에 그리고 이 세족식을 할 때마다 단순히 그냥 겸손함, 섬김에 머물지 말고, 아, 내가 씻기는 이 물이, 그리고 나도 이 물로 말미암아 물같이 보이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쏟으신 피와 그 물로 내가 씻긴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